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여행책 전문 책방 서점 사이에가 제작을 하고 여행책을 한 권도 못 낸 국민 여행 작가 노중훈이 진행을 하는 여행책 국내 유일이죠.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 사이에 책. 네, 오늘은 좀 쉐끼로 붐처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요. 3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쯤 지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드신 적 있으실까요? 녹음 때문에. 아, 제 옆에는 사이의 대표이신 조미숙 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여행책방 사이의 조미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요. 네. 그렇죠? 빨리 끝내고 오는 것 같아요. 해장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 또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주간 사이의 여행책방 여행책방 사이에서 몇 주 동안 최근에 있었던 일들 또 공지사항 이런 거 우리 조 실장님이 말씀하실 건데요. 뭐 알려주실 거 있나요? 네, 저기 4월 달에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네.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4월 달에는 여행책방 사이에서는 한 달에 한 도시 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도시죠 이번에? 이번에는 네. 뉴욕으로 또 다시 한번 가볼까. 뉴욕? 네. 안 가봤어요. 네. 뉴욕에 네. 관련된 난 책을... 뉴욕, 괌, 베이징 안 가봤어요. 아 진짜? 네. 다른 데는 다 가보신 거? 진짜 엄청 많이 다녔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네. 네. 작년에 한번 뉴욕을 소개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올해 또 한번 뉴욕에 대한 책을 소개를 한번 할까 하고 있고요. 토크 콘서트는 없나요? 토크콘서트는 아직 미정이 아직 작가분 섭외가 안 돼서 네, 열심히 섭외하고 다음번 녹음에 알겠습니다. 네. 손님들은 요즘 좀 많이 와요? 네, 봄 되니까 조금씩 그래요? 반아들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 언제였죠? 지난 12월인가 1월달 한 달 동안 네. 책을 5만 원어치 파셨더랬네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사이에 책방 문 닫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엔 조 대표님이 거의 자선사업 수준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본인 원래 책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책 디자인 해가지고 지금 책방에 다 쳐바르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이 책방 책들을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아, 여행 책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여행 가려고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 있지 네. 책을 읽으려고 책방에 들리시는 것보다는 여행 가고 싶어서. 아 그래도 정현주 씨의 그 뭐야 그 리스본이요. 리스본은 잘 된다면서요. 네, 거기는 또 워낙 작가님 큐레이션이 좋고 하니까 작가님 네. 팬들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들으시는. 진짜 웬일이야. 정현주 씨는 지금 MBC 라디오 태희의 꿈꾸는 라디오의 메인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거기 출연하고 있잖아요. 후견 네. 밤이라는. 요즘 라디오들을 잘 안 들어가지고 책방도 잘 안 가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뭐 있어요? 4월달에 특별 전시를 할 예정인데 네. 4인 4색이라고 1인 출판 하시는 분들이 책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해요. 아 1인 출판? 네, 여행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분야이긴 한데 네. 워낙 요새 도서 판매들이 안 되고 그러셔서 네네. 저희 주변 지인들 중에 몇 분 모셔서 네. 1인 출판을 소개를 해서 내 4인 각각의 출판사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책을 한 4권씩 전시해서 그러니까 1인 출판을 좀 고자 사실 내 머리도 못 깎으면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알겠습니다. 네, 4월 달에 또 많이 네. 한번 찾아주세요. 네, 끝인가요? 네. 없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두 번째 코너는 노중훈의 어제 뭐 먹었니? 근데요 제가 어저께 만취를 한 집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 4번 출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복인의 양곱창인데요. 저희 집 근처네요. 아, 집 근처죠. 맞아요. 여기가 회랑 장어랑이라는 이름으로 횟집이었어요. 근데 꽤 오래한 집인데 그 사장님이 물고기 눈을 더 이상 못 마주치겠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니까 회를 떠야 되니까. 아 진짜야. 아, 그 얘기 하셨어요. 그 너무 괴로워가지고 업종을 바꾼 거예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근데 진짜 부부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정직한 거예요. 여기 곱창 모듬이 18,000원인데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인생 가장 깨끗한 곱창과 뭐 대창과 양긴머리와 뭐 홍창 이런 거였어요. 홍창이 뭔 줄 알아요? 소의 네 번째 위. 막창이라고도 하지. 어쨌든 네, 여기까지 노중훈의 어제 뭐 먹었니? 코너였습니다. 가보세요. 맛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여행책 국내 유일입니다. 국내 유일의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세 번째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토론하고 낱낱이 해부해볼 책 장준우 작가의 카메라와 부엌화를 든 남자의 유럽 음식 방랑기 몇 글자야? 하나 둘 셋 넷 길어요. 카메라와 부엌화를 든 남자의 유럽 음식 방랑기입니다. 장준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제가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여기 책에 저자 사진을 봤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제 짜증이 나는 게 다 가졌구나. 글 잘 쓰고 사진 잘 찍고 우리 잘 생겼어요. 누가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요, 잘생기셨어요. 잘생겼어. 그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근데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걸로. 네. 가수 있잖아. 가수 맞아요. 그죠? 제가 이정. 아니. 이정 닮았어. 그렇지? 예? 네? 얘기해줘요 작가님. 아, 작가님 얘기해주세요. 저희도 저희들이 나이 그걸 잘. 아,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네. 일화가. 제가, 제가 학생 때 이제 캄보디아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 이제 종업원이 갑자기. 음식을 시켰는데 시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시원 소주를 준다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TV에서 그 슈퍼주니어 방송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시원. 네. 그래서 무슨 시원이지? 성이? 최시원. 아, 최시원. 이로 알고 있죠. 아, 요즘 연기 많이 하는 친구인데. 네. 요즘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나? 네. 아, 최시원 씨. 아, 네. 슈퍼주니어 팬들이 보면 들으시면 네.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 저 팟캐스트 누가 듣겠어요. 네. 아이들 좀 안 들어요. 네. 예전 아이들. 네. 생명의 지장이 올 수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 아, 참. 저희가 지금 네 잔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커피는 그 동네 이름이 뭐죠? 성신여. 아, 그래? 마이 리틀 블랙팟. 마미 인 더 키친. 마미 리틀 블랙팟. 아, 마미 리틀 블랙팟. 근데 상관이 없는 게요. 요즘 장사를 안 해 저 사람이. 근데 부업을 하느라고. 근데 가셔도 아마 음식은 드실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사하고요. 아, 그래서 최시원을 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구나. 맞아요. 네. 부럽습니다. 그럼 죄송한 나이를 여쭤봐도 됩니까? 나이가요? 네. 34살. 네, 34살. 한참 지은 나이. 네. 아, 그럼 소띠예요? 네, 소띠입니다. 어, 저랑 동갑이에요. 띠동갑이신가? 띠동갑. 자, 책을 좀 볼게요, 작가님. 네. 카메라와 부엌화를 든 남자의 유럽 음식 방랑기. 출판사는 글항아리입니다. 네, 네. 저 대표님은 글항아리라는 출판사 아세요? 문학동네 임프린트. 아, 문학동네에서 내는 그 내부 브랜드구나. 네네. 글항아리가 주로 인문학 쪽으로 많이 내시고 네. 훌륭한 책도 많이 내시죠. 그렇구나. 네. 일단 드는 궁금증 첫 번째, 제목은 누가 지었습니까? 아, 사실 이게 부제였어요. 카메라와, 아, 부제였어요? 네, 카메라와 부엌화를 든 남자의 유럽 음식 방랑기라는 게 부제였고. 아, 부제는 또 있네. 유럽. 네, 유럽 맛 위를 걷다. 맛 위를 걷다가 이제 제목이었는데. 아. 이게 좀 디자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아, 이 부제가 좀 제를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해서. 네. 네, 부제를 확 제목으로 바꾼. 어, 바뀐 거네 그럼 중간에 만들면서. 네. 네네. 근데 어쨌든 그건 편집자의 의견이었어요? 아, 뭐 저의 의견도 있었고. 아, 작가님 의견도 네네. 있었고. 네. 이게 정확히 언제 책이 나왔죠? 아, 작년 9월에 나왔어요. 작년 2017년 네, 9월. 17년 9월. 초판은 몇 부를 찍었죠? 초판을 좀 많이 찍었다고 알고 있어요. 3,000부 정도 찍었는데. 아, 요즘 3,000부는 네, 많이 찍는 거예요. 이세가 안 넘어가지고. 아, 다 털렸어요, 초판이? 네, 많이 아니요. 아직 다 안 넘어갔어요. 이세가 안 넘어가서 초판이 열심히 꾸준히 네, 조금씩. 그 잘 모르시겠지만 식당 골라주는 남자라고 하는 네. 미천한 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도 3,000부를 찍었어요. 아. 기대를 많이 했던 거죠, 출판사에서. 네. 더럽게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지금 2세를 넘어가긴 했어. 오, 축하드려요. 아, 주변 반응이 일단 어떻습니까? 아, 주변 반응은 네. 뭐 축하가 많이 있었고 이런데 막상 주변 분들 잘 안 사시더라고요. 책 여러분, 샀어 물어보면 아, 주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 좀 있으세요. 매너가 네.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책은 사야 되는 그렇죠. 건데. 아, 좀 저기 장준호 작가님 주변 분들 좀 책 좀 사주시고 아, 원래 사실 출판사에서 저자한테도 네. 몇 권 줬어요 공짜로. 아, 나 15권인가밖에 안 줬어. 공짜가 아니고 증정본. 증정본. 그 정도. 천박하네요 제가. 네. 증정본. 저도 그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는 내가 책을 쓰면 한 100권은 주는 줄 알았어 증정을. 근데
15권밖에 안 주고 저도 책을 사려면 70% 할인된 가격에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본 적 있어요? 최근에? 네, 저 많이 샀죠. 아니면 저 대형 서점에서 대형 서점에서 본인 책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 없다? 아, 네. 한번 알라딘에 한번 가서 네? 한번 사봤어요. 나는 내 책을 그 부분도 되게 많이 샀어요. 저는요. 저도 출판을 했거든요. 직원들 들어가면서 책 사오라 그랬어요.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아, 그리고 네. 이름 때문에 좀 오해받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렇죠. 장준우인데 네네. 그 유명한 장진우 네, 장진우 씨. 씨와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뭐 박준우 네. 씨랑 박준우. 네. 박준우. 심지어 한번 책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잖아요. 제 네. 책이 뭐 반응이 어떤지. 그럼 당연하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 박준우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제가 확실히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박준우 씨하고 좀 친해요. 네. 박준우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리고 장진우 씨의 식당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박준우 식당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바로 접은 걸로 알고 있어. 네, 아, 카페 알테르에고 아, 접었어요? 접고 카페만 벌써?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벌써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지? 얼마 안 됐지. 장사 안 됐어. 연희동에 있는. 연희동에 있는 거. 네. 어쨌든 박준우 씨 훨씬 잘생겼어요. 장 작가님이. 그런 이제 혼동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목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죠? 네네. 네, 카메라, 부엌칼, 남자, 유럽, 음식. 네. 방랑까지. 방랑까지. 네. 카메라. 예? 그냥 언론사. 그죠? 네. 기자였죠. 네. 예. 근데 왜 펜 아니고 카메라로 했어요? 아. 예. 라임이 안 맞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펜과 부엌칼을 쓰는 사람 조금 약해서. 아, 그렇구나. 네, 카메라를. 네. 신문사 기자였던 건가요? 네, 네. 경제지에서 네. 한 네.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아, 이게 내 길이 아니다라고 네. 깨닫고. 그게 첫 직장이었어요? 네네 첫 직장이었어요. 아, 사실 그러면... 사진 기자가 하고 싶었는데 아 정말? 사진 기자가 이제 티오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펜 기자가 됐는데 아 예. 뭐 많이 배우고 되게 예. 보람찬 일이었는데 네네 아 사실 그때가 세월호 때 그때 정치부를 출입했었는데 아 그때 조금 많이 회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기자가 할 수 있는 것과 막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이 조금 네네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조금 어려워서 네네 네, 열심히 어떤 좋은 다른 일을 해볼까 이제. 그러면 장 작가님 인생에서 정규직으로 일해본 건 3년이 전부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근무 경험이거든요. 여행신문이라고 하는 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신문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와주 그 회사 다닐 때도 요리하는 건 좋아했죠. 네네 제가 네. 대학생 때 이제 자취를 했는데 네. 조금 큰데 살았어요. 그래서 주방이 이제 큰 넓은 네. 자취방이었는데 네. 한 번씩 이제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네. 사람들을 한번 뭐 후배나 네. 뭐 친구들 불러서 요리 해먹이는 게 되게 재밌게 취미로. 아 그래요? 제가 그걸 하다가 이제 직장에 올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제가 원래 네. 부산 출신. 아 부산이 고향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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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자취생활을 하는데 이제 기자니까 바쁘니까 뭐 네. 요리를 할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요리를 잊고 살다가 네. 한번 이렇게 내근직에 발령을 받았어요 한 번은. 그래서 아, 시간이 그 많아서 필드 안 뛰고 네네 네. 내근 네 하면서 시간이 많아서 네. 그럼 뭘할까 하다가 아 잊고 있던 요리를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요리를 시작하게 돼서 아니 근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부산에 있었을 때 요리를 네. 이렇게 처음 해봤을 때 느낌이 네. 왔어요? 아 이거 재밌다 아니면 나 되게 잘하네 뭐 이런 거? 잘한다기보다 그런 뭔가 네. 손으로 만들고 만드는 걸 되게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리 말고도? 건담 건프라를 제가 아 진짜? 오늘 네. 입고 온 자켓은 그 라이더 자켓이라고 합니까? 아, 네. 가죽입니까? 아니면 저 가죽입니다. 가죽 멋있어. 손으로 하는 걸 잘 하시는가? 잘한다기보다 네. 조금 네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주로 뭐 파스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파스타가 제일 네. 만들기 편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변주도 많이 가능하고 왜냐면 한식을 아... 집에서 혼자 차려 먹기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아 그렇지. 반찬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부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파스타는 뭐 파스타면 삶고 이제 뭐 다른 재료만 한두 가지만 넣으면 이제 근사하게 되니까 파스타를 넣었는데 네. 이제 먹다 보니까 내가 파스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순간. 아 그때 그 파스타는 네.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죠? 그냥 네, 본인이 네. 한 거죠? 네, 네.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파스타로 만들어가지고 네. 친구들한테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네. 궁금했던 거죠. 아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먹나? 내가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또, 네. 또 기자적인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네네. 좀 많이 자료를 뒤지다가 네. 이제 파스타에 관해서 굉장히 훌륭하신 책을 쓰신 이제 박찬일 셰프님.
책을 읽는 접하고 저도 또 네. 원치 않는 이름도 듣게 되네요. 네, 박찬일. 네, 네네. 그래서 그분 책을 보다가 네. 아 이탈 이분 그분이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탈리아 가셨잖아요. 보통 날의 파스타인가요? 네. 네네. 아, 네. 책이었어. 막상 봐도 그렇게 그 크게 파스타 만드는데 큰 큰 돈 네, 없었는데.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분 쓰는 책이 그냥 그래요. 아,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탈리아에 대한 동경이 그때부터 조금 생겼어요. 아 정말. 네, 이탈리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이. 그래서. 아니 그럼 정말로 그 책이 박찬일 선배가 박찬일 셰프님이 쓴 책이 우리 장 작가님에게 영감을 준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죠. 대박이다 진짜. 네. 이 사실을 박찬일 선배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때는 전혀 개인적인 교분은 없었을 때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책을 보고 네. 바로 이탈리아로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을 했죠. 네. 아,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이게 네. 선택이 아무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정규직이고 또. 그렇지. 언론사라는 또 나쁘지 않은 직장인데 이거 그만두고 내가 가서 갔다 와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죠. 상의했어요? 그 주변 사람이나 뭐 가족이나 뭐. 뭐 혼자 많이 고민을 했죠. 아 진짜. 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탈리아로 요리학 간다고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고 이제 인사를 할 때. 네. 네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요. 안 말려요. 주변에서 네. 뭐 대인관계가 좀 나빴거나 그런 건 아니죠. 훌륭한 기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구나. 아 그래 잘 생각했어. 막 이런 응원이어서 응원인데 조금 기분이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이었으면 당연히 너 미쳤냐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런 이제 사례가 점점 생기면서. 인식 확 바뀐 거지. 그렇죠. 뭔가 좀 네. 내가 못한 걸 그래 너가 하고 와라 뭐 이런 네. 그렇지. 있었고. 그렇지. 네. 그러면은 이탈리아 ICIF라고 하는 요리 학교잖아요. 네,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박찬일 주방장도 거기서 요리 수학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따라서 거기 그래서 고르신 거예요? 그 요리 학교도? 그래서라기보다 거기가 제일 학비가 저렴하고 가장 코스가 짧고 왜냐하면 르꼴동 블루나 뭐 유명한 네. 뭐 미국의 CIA 같은 경우는 네. 학비가 엄청나요. 뭐 그래서 수천만 원이 드는데 정말 여기는 네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서 기간도 이제 짧고 네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탈리아로 건너가기 전에 국내에서 뭘 준비하는 건 없어요? 아 이제 그 이탈리아 그 요리 코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기수별로 가는 모집을 해요. 아 이제 뭐 몇 기수 해가지고 갈 사람 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한국에서 한 두 달 정도 이제 좀 그런 거를 이제 이탈리아와 네. 이제 뭐 그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하면서 아 그 지부에서 가르쳐요? 네 가르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에 포함돼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왜냐면 가서도 이제 좀 최대한 그래도 많이 알아듣고 많이 배울 수 있게 그렇지. 미리 좀 뿌리 뭐 그런 프랙티스를 네. 하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장 작가님이 선택한 건 몇 달짜리 코스였던 거예요? 학교에서 4개월을 배우고 4개월 나머지 이제 8개월을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실습을 하는 그런 코스. 아 그것까지도 이렇게 네. 어레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가고 싶은 레스토랑 있으면 이제 연결을 시켜줘서 무급으로 무급? 네, 무급으로 숙식 제공 한 푼도 안 줘요? 네, 숙식 제공. 아 숙식은 제공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그런 산악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아,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이제 값싸게 네. 돈 안 들게 이제 노동력을 이제 받고 네네.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쉽게 조금 이렇게 아~ 가서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네. 근데 좀 오픈해 주실 수 있어? 1년 그 코스가 얼마예요? 그래서 아 만 유로예요. 만 유로. 만 유로? 그래서 만 유로면 얼마예요? 아, 1,500만 원이네. 1,500. 그러니까 환율이 예전에 유로가 네. 이제 2,000원대였을 때 갔던 분들은 거의 뭐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작가님 때는 저 때는 조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1,500원대 정도. 네. 그럼 그 4개월 코스는 네. 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아니요. 그 코스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제 외국인 요리 학교예요. 아. 외국인을 위한 이탈리아 요리 학교. 근데 수업은 이탈리아어로 진행을 네. 하고 네. 그럼 4개월을 간단하게만 요약 일단 해주시면 네. 뭐 기본부터 이렇게 다 가르치는 기본부터는 거예요? 아니고요. 네. 그냥 요리를 하면서 네. 그냥 다짜고짜 그냥 갑자기 요리를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요리를 보여주고 이제 아 진짜? 사전 설명 이런 것도 없이? 설명은 이제 하죠. 네네. 아. 네. 정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에 그런 요리 학교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말 기초부터 칼 가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데 치즈 이런 데 유명하죠, 일본에. 치즈. 네네. 치키시 뭐 아 치키시는 시장이죠. 치즈원 네 그런 데서 가는데 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맥락 없이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또 하면서 또 집중력 있게 하다 보니까 네. 또 굉장히 이게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배웠던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좀 사전에 준비는 어느 정도 해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맹타고는 그냥 바로 머리박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궁금한 것도 많고 네. 그래서 많이 질문도 하니까 그래도 네. 다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탈리아를 전혀 못하던 네. 사람이었죠. 네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서울 지부에서 이렇게 네. 미리 웜업을 한 게 네. 도움이 돼요. 네. 아 통역을 같이 가요. 그 지부에서 가르쳐주신 분이 같이 가서 아, 통역이 있어요. 수업에 대해서는 통역을 받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아 그럼 그 클래스에는 한국 사람만 있어요? 이게 한국인 반, 뭐 일본인 반, 뭐 이런 게 있어요. 브라질 아, 반.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통역들이 다 한 명씩 붙어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해 주는데 이제 문제는 아. 학교에서까지는 그렇게 케어가 가능한데 네네. 이제 실습을 가는 거는 이제 혼자 가는 거죠. 아 그렇지. 거기서는 이제 정말 내가 대화를 해야 되고. 네. 뭐 정확히가 ICIF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네. 아니요, ICIF 학교는 네. 저기 피에몬테 지역이라고 피에몬테 네, 피에몬테 와인 유명한데 토리노 근처에 알바라는 네네 그 근처가 그 지역이 있죠. 거기서 그럼 장 작가님 그 네. 알바에서 아 죄송 알바가 아니라 네. 저기 아스티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거 들어보셨죠? 몰라요. 이 되게 길다. 와인 근데. 중에 모스카토 다스티는 달콤한 아아아 와인인데 그 다스티에 우리는 뭐 무스카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네, 그게 이게 무스케 영어로 하면 무스티가 그 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되게 고성이 있어요. 네. 엄청 오래된 고성이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학교로 왔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네. 다니신 거죠, 장작님. 그게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한 중간쯤인가요? 중부쯤? 아니요, 북쪽이죠. 북쪽.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한 개성쯤 될까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파스타 이런 거 배우는 거 뭘 배우냐 음식. 그러니까 이탈리아 요리를 많이 배우죠. 거죠. 전통 요리들. 네. 아, 예를 들면 한 번씩 다 훑고 가는 거죠. 이제 파스타뿐만 아니라 뭐 고기 요리. 네. 고기. 네. 고기 요리, 뭐 면 요리, 뭐 아니면 디저트까지 뭐 여러 가지 다 많이 배우죠. 어. 수업 시간이 좀 길어요? 이렇게. 아, 네. 실습 이제 실습이죠. 실습 수업도 이론 수업도 와인 수업도 같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네. 시작을 해서 뭐 오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이제 네. 길구나. 이거 재밌는 게 또 이제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주는데 네.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어떻게 공부죠. 그렇지, 정말 그렇죠. 거기 전통 요리도 먹게 만들어서 하는데 네. 처음에 되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탈리아 요리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오, 흔하게 그렇게 네. 얘기해 줘. 뭐. 근데 정말 그렇지 않고요. 안 맞아요. 오히려 스페인 요리가 좀 더 한국 입맛에 가깝고. 향신료 요리가 많이 쓰거든요, 스페인. 근데 네네. 이탈리아 요리는 좀 프랑스, 특히나 피에몬테 쪽 지방 요리는 네. 그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거의 프랑스 요리 비슷해요. 그래서 뭐 좀 간도 조금 심심하고 우리가 먹기에는 그래서 심심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근데 어떤 프랑스나 네. 이탈리아 요리는 되게 짠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맛을 낼 때 이제 보통 이제 간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간으로 이제 맛을 내는데. 네. 원래 짜게 먹는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요리가 잘못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아, 정말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장작가님 어쨌든 그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 공부하면서 먹었던 음식들은 잘 안 맞았다 본인하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네. 왜냐하면 뭐 우리말로 네 맛도 내 맛도 안 난다. 왜냐하면 아. 너무 슴슴하고 이러니까 아.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 그런 강한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던 거예요. 아 책에도 그래서 그렇게 네. 쓰셨구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되게 섬세한 맛을 표현한 거구나라고 네네네. 생각을 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 책에도 좀 이렇게 정확한 제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뭐 혀에게 좀 휴식 시간이 돼가지고 네네. 맛을 좀 분간하는데 나중에 네네. 도움이 됐다라는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제가 이제 요리 실습을 할 때 제일 지적 많이 받았던 게 후추를 네. 너무 많이 넣었어. 그래, 이렇게. 그 네. 에피소드도 네. 책에 있더라고 네. 맞아. 근데 저는 많이 넣는지 조금 넣는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맛을 보면.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후추를 굉장히 많이 넣은 음식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지. 많이 넣는지 적게 넣는지 분간이 안 되는 혀과 이게 미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지. 근데 이거를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네. 후추는 정말 조금만 쳐도 후추 맛이 강하게 느껴지고 뭐 이런 아~ 경험이 생기더라고. 점점 이제 네. 코와 혀가 열리면서. 맛에 좀 민감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하긴 우리가 우리나라 음식이 그렇죠? 혀나 코에 좀 굉장히 자극적이죠. 자극적이지. 네, 마늘, 고추 네. 뭐 이런 거는 많이 넣으니까. 네. 근데 그럼 지금 다녀오신 지금도 그때 식성이나 이런 게 유지가 돼요? 아니요, 지금 거의 네. 이제 한국 입맛으로 바뀌었죠 또. 후추 엄청 네. 처먹죠. 아, 좀 죄송해요. 쳐서 드시죠. 처먹죠, 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4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네.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는 거죠. 8개월을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어디로 가셨죠? 저는 이제 시칠리아로 갔습니다. 아, 근데 남부로 이제 내려오시는구나. 네, 네. 네. 식당 이름 지금도 기억나요? 네, 리스트로한테 토코라고. 토코. 네. 토코 식당. 토코라는 식당인데 네, 요리사가 이제 다리오라는 친구였는데 네, 저 동갑이었어요. 네. 아, 요 책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네. 다리오 그 저 셰프가. 다리오 셰프가 동갑인데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스타. 젊은 어린데 약간 뭐 재능 있는 요리사라고. 그 오노 셰프예요? 오노는 아니고요. 여자 친구가 이제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1층에 식당을 내서 이제 여자 친구가 이제 호텔 매니저 겸 네, 서빙도 하고. 네. 이제. 근데 호텔인데 그렇게 큰 호텔은까지는 아니고요. 아, 다리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다리오 셰프가 우리 장 작가님을 꽤 잘 챙겨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같이 아무래도 네, 외국인 노동자들아 보니까 네,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쉬는 날에 어디 뭐 식재료 보러도 같이 다니고 막 이러시던데.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탈리아를 배우긴 했는데 네, 아, 열심히 배웠어요. 한 3-4개월 동안 열심히 네, 이탈리아를 공부를 했는데. 아, 맞아. 통역 없이 이제 어떻게 네, 이제 그러니까 서울말을 배운 거죠. 네. 이제 서울말을 표준어를 배웠는데 네, 시칠리아 딱 가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아, 이탈리아 사투리.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말 배웠는데 가니까 이제 와수깡 뭐 이러는 거예요. 같이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 억양.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억양이나 이런 게 대박. 적응하는 데만 한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아, 정말. 무슨 얘기 하는지. 네. 네. 어쨌든 그 그런 어려움을 난관을 뚫고 네, 8개월간 일을 하신 거잖아요. 8개월까지는 아니고요. 저 네, 6개월까지 일을. 6개월 했어요. 정도. 네, 네. 그러면은 주방에서 네네. 근데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다리오한테 뭘 배웠어요? 아, 주방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이렇게 시스템? 일을 하는구나. 사실 제가 이제 기자를 했으니까 네네, 뭐 요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그렇죠. 업장에서는. 네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정말 그 남자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딱 군대 처음 갔을 때 내무반에 딱 자대 배치받고 들어갔을 때 기분. 저는 방위이기 때문에 몰라요. 아, 그 뭔가 낯선 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왜 웃어? 방위가 왜 방위 뭐. 네네. 네, 뭐 그런 것들 그 긴장감 정말 정신 하나도 없고. 아, 그렇지. 이제 맞아.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내가 일해야 거기 뛰어 들어가서 나도 일을 하는데 네, 그, 거기에는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낯선 곳이죠. 그래서 막 화도 내고 또 달질 같이 또 불같이 네, 또 화도 내고 근데 영문도 모르고 전 왜 저는 화를 내지? 아니 그럼 네, 그 주방에는 마리오 아 다리오죠? 다리오가 네네, 이제 메인 셰프인 거고 네네, 몇 명이 일을 했어요 주방에서? 아, 다리오가 있고 네, 또 수세프는 네, 저와 같은 한국인. 아, 정말? 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또 저 앞전에 왔던 기수인 거죠. 앞전 왔던 기수인 친구인데. 근데 그분은 어떻게 부주방장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세네 명밖에 없었어요 주방. 아, 작은 작은 레스토랑. 네, 레스토랑이라서. 네, 설거지를 하는 전담으로 하는 알바니아 친구 한 명 있고. 네네. 주방은 보통 이제 서너 명이서. 네. 그럼 현장에 처음 투입된 장 작가님은 흔히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야 설거지부터 해. 아니, 설거지는 이제 설거지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있어서. 네. 그러면 뭐 너는 한 달 동안 썰기만 해. 어? 채소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냥 사실 그 주방이라는 데가 네, 굉장히 이제 되게 시스템 뭐 주방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에 이제 우리가 주방하면 화려하게 요리를 하는 거 생각을 하는데 네, 거의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의 한 80% 90%는 네, 밑작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네, 미장 플라스라고 밑작업. 이제 프랩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영어로는 네, 프랩이라고 이제 네, 프랑스어로는 이제 미장 플라스라고 하는데. 아, 미장 플라스. 근데 그걸 하는 시간이 꽤 긴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선을 손질을 하고 야채를 다듬고 이제 요리가 시작하게 되면 이제 바로 만들 수 있게 거의 한 70% 정도는 이제 거의 손이 안 가게 해놓고 나머지 주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장 작가님이 네, 처음 주로 한 거는 그런 밑작업을 네, 이제 뭐 기본 네, 뭐 생선 손질, 뭐 채소 다듬기 뭐 이런 것들. 네. 사실 이제 그런 밑작업이 주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작업인데 네, 이제 많은 이제 요리사를 화려한 것만 생각하고 이제 그렇죠, 들어온 사람들은 네,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하면서 많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 다 거쳐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프라이팬 잡고. 그 얼마나 걸렸어요? 프라이팬 잡기까지. 그러니까 저희 작은 주방이라서 네, 프라이팬을 잡는 뭐 그런 과정은 없었고 아, 그때 그때마다 오케이. 이제. 오케이. 네, 롤 분담을 해가지고 네네, 하는 시스템이라 가지고. 그럼 작가님의 그 리스토란테라고 발음하는 네, 리스토란테 토코에서 장 작가님의 첫 번째 요리 기억나요?
제가 요리를 접시를 만들진 않았어요. 아 그래. 네, 접시는 셰프가 다 하고 아하. 저희 수셰프라는 게 저는 이제 네. 그런 한 95%까지를 만들어 셰프한테 주면 나머지 아... 그런 플레이팅과 그런 거 이제 셰프가 하는 거죠. 5%만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네. 셰프의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셰프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접시를 내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 흔히 보는 네. 이선균 씨가 딱 그 하는 거 보고 네. 땡 종치고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95%까지 한 거. 그 첫 번째 요리 기억나요? 파스타였어요? 고기였어? 아란친이라고. 아란친이. 네, 네. 튀긴 주먹밥 같은 요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우리로 지금 크로켓 같은 거죠. 네네네. 아 그게 첫 번째. 네. 그리고 거기에 다리오가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이제 손님에게 냈군요. 그렇죠. 숟가락 하나만 올리면 이제 플레이팅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뭐 요리 뭐 비법 이런 거를 사사받은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거 한 번씩 알려줘요. 네. 이게 왜 들어간지는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네. 사실 이제 이태리 갔던 것도 그런데 이 요리에 왜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왜 이 요리에는 네. 토마토가 들어가고 왜 이런 재료 넣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저는 이제 끊임없이 물어봤거든요. 이제 네. 물어보니까 다 알려주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뭐 맛 때문도 그렇고 뭐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인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아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몰랐던 사실들이니까 네네. 호기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 6개월 정도 하다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죠. 아 제가 두 달 더 하고 이제 한 달만 더 여행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갈 것이냐. 네네. 아니면 조금 더 내가 더 볼 것이냐. 사실 이제 음식을 만든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가 먹어봐야 그 맛을 재현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내가 먹어보지도 않은 요리를 내가 만든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아 조금 돌아다녀 보자. 유럽이라는 곳을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고자. 네네. 아 좀 그만두고 조금 더 견문을 넓히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통쾌히 또 그러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건 우리가 네. 흔히 생각하는 뭐 사부에게 요리 기술을 배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레스토랑이 어떻게 돌아가며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식재료에 대한 식 공부, 네. 보관 방법,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아 그렇구나. 네. 예를 들면 뭐 나만의 이거는 진짜 비결인데 뭐 파스타 삶을 때 이 소스 비율을 뭐 3숟갈 4숟갈 이거 그리고 원래 다른 사람은 안 쓰는 건데 나만 쓰는 거야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군요. 그런 건 이제 옆에서 봐야죠. 이렇게 어깨 너머로 아이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정도 알고 얘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르고 네. 그러니까 저가 더 근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단지 그냥 아 여기도 이런 거 넣는 게어라 이런 잔잔한 스킬보다는 왜 넣는가에 대한 당위가 궁금했거든요. 책 내용에도 네. 그런 얘기가 민 얘기가 항상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잔잔바리가 아니라 당위.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내가 얼마든지 응용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뭐 제가 노중훈 작가님한테 어떤 요리를 배웠어요. 그럼 노중훈 작가님 표 요리를 제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 요리를 하려면 왜 노중훈 작가님은 이런 재료를 쓰고 했는지를 이해를 하면 다른 재료 치환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건 좀 기자 생활하면서 길러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 본인의 성격이 그래요? 성격은 되게 그렇지 않은데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질문이 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질문이 그렇지. 네. 그래서 기자가 됐었나? 아마 어차피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잖아. 기자를 하면서 좀 길러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 레스토랑가는 이제 6개월간의 시칠리아 생활에서 제일 좋았던 거 레스토랑 밖에서 좋았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식재료 보러 다니는 거. 아 이건 조금 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재밌어야 돼요. 시칠리아로 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시칠리아 식재료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탈리아 남쪽이기도 하고 제일 남쪽인데 네네. 그런 따뜻한 그런 기후와 네. 뭐 이렇게 작물들이 유명한 곳인데 토마토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시칠리아의 그 뜨거운 태양을 받은 빨간 그 토마토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네. 아 나도 이제 그런데 가면 이제 셰프랑 같이 장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딱 캐리어를 딱 가지고 딱 버스에 내렸어요. 네. 이렇게 내려서 이제 셰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네. 차에 타는데 어디 가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장을 보러 간대요. 아 드디어 시칠리아의 그런 걸 보는 게 아 그 시장 풍경 네. 네. 딱 갔는데 대형 마트를 가는 거예요. 아 전통 시장이 아니라 네, 대형 마트에 딱 가서 뭐지?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는 이제 로컬 식재료들을 거기서 발휘 받아오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형 전통시장 같은 아,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의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듯한 퀄리티의 식재료들이 아~ 대형마트에 있으니까 뭐 야채나 생선이나 고기나 대형마트 형태가 그러면 시장처럼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공산품처럼 공산품도, 네. 공산품도 같이 파는 그런 마트?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마트를 여러 군데를 다닌다고? 네. 마트도 있고 조그만 가게들도 네. 있고 자기가 이렇게 가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뭐 치즈는 여기서 사고 뭐 야채는 여기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런 데서 하지 얘 좀 음식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네. 거기 품질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긴 지방이 네. 저도 지방이어가지고 지방에 마트를 가면 생선들이 서울에 있는 생선하고는 그렇죠. 아 그렇겠지. 네. 왜냐하면 그렇겠지. 아무래도 오는 시간과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산지에 있는 거를 이제 한 번에 아니 볼 수 있는 건 이제 마트니까. 네. 그래서 네. 놀랍긴 하네요. 마트에서 네. 장을 보는 거는. 그런데 정말 재료가 좋더라고요. 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식재료는 뭐예요? 토마토예요 역시? 토마토는 좀 반반이었어요. 왜요? 토마토도 거기도 맛없는 토마토가 있고 맛이 없는 토마토가 아, 있더라고요. 그렇겠지. 시칠리아산이라고 다 맛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네. 어떤 토마토는 먹으면 정말 토마토에 설탕을 전부 팍팍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는 토마토가 있고 달아요 그렇게? 엄청 달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토마토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마트 토마토 같은 토마토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사실 단 토마토는 어디다 써요? 파스타 아니면 피자? 아 여러 가지 뭐 그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토마토 재료마다 아~ 네, 단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가열을 해가지고 네. 뭐 음식에 단맛을 내는 포인트로 쓰거나 아니면 뭐 조미료처럼 피클처럼 이렇게 좀 탁 터지는 맛을 내기 위해서 뭐 올리브에 재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아 이게 토마토마다 네. 다르구나. 네,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토 나쁜 토마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용도가 다른 거죠. 네, 각각이 쓰이는. 그래서 우리나라 좀 많이 단 토마토 이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제조 토마토 같은 걸로 파스타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약간 좀 들긴. 안 되는 건 없는데 내가 제가 우리 하는 사람이 이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참 멋있다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쓰임새가 다를 뿐이다. 네, 그렇죠. 저도 뭐 잘 쓰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토마토 말고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식자재? 문어가 좀 재밌었어요. 문어 책에도 쓴 내용인데 이제 되게 익혀서 굉장히 익혀서 먹더라고요. 우리는 문어하면 쫄깃한 맛에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우리는 오래 삶으면 네. 이 귀한 문어 다 망쳤다고 난리 나는데. 근데 또 이게 한 시간 정도 삶아 버리면. 한 시간을 삶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쫄깃함이 거의 사라지면서 뭔가 그 물에 불린 육포 같은데. 또 그 나름의 또 뭐 아, 진짜 안 질기지 있어요. 않고요? 네, 안 질려. 왜냐면 안 질려요? 단백질이 오래 삶으면 풀려요. 이제 우리 왜 푹 고우면 고기가 이제 질겨지는 게 아니라 부려, 네, 무너지잖아요. 아, 그런 것 맞아 맞아요. 근데 문어가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식감도 나고. 네. 그건 어떻게 먹어요? 그냥 이렇게 그 장시간 삶아 한 시간 삶아 가지고 네. 어떻게 먹어요? 뭐 숯불에 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삶은 거를 한 번 더 굽기도 하고 뭐 튀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먹죠. 뭐, 그 카르파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네. 이렇게 전 옛날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쫄깃한 식감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입에 막 좀 걸리적거리게 있는 게 안 좋아해서 문화가 다르구나. 네, 그래서 네네.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삶으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우리 브로콜리 아삭한 네. 그렇죠. 먹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덜 익은 거다. 거의 아, 진짜? 씹으면 사르르 이렇게 씹힐 정도로 왜 무른 당근처럼 네네네. 그런 식감으로 먹어야 된다. 네. 아 식문화가 좀 다르구나 확실히. 문화가 다른 거죠. 근데 그게 뭐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엔 또 아삭한 맛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문화 차이가 좀 재밌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먹구나. 그러면 그냥 점심 저녁을 다 레스토랑에서 해결했어요? 아 보통 이제 그 거기서 제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눈치도 많이 보이고 왜냐하면 네.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밥 먹겠다 와가지고 음식 하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뭐 밖에 나가서 뭐 아란치니 사 먹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군것질 거리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제일 그래. 놀란 게 가게들이 다 닫혀 있어요 맨날. 그럼 유럽은 왜 이렇게 네. 맨날 그래 왜 그래 진짜. 가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짜증나. 정말 뭐 한두 시간만 열고 낮에 한두 시간 열고 닫고 맞아. 저녁에 한두 시간 열고 닫고 이러니까 네. 뭐 사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정말.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영업 네. 이유는 어떻게 창출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맨날 저렇게 몇 시간 일도 안 하는데. 이번에 윤식당을 보니까 그 답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한국 사람들은 하루 16시간을 일하는데 뭐 열몇 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사는지 자기는 안 벌고
자기 가족들이나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만 있으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삶의 태도인 네, 거죠. 그러니까 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일을 돈을 벌려고 한다기보다 이 가게 문을 닫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조금 여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렇구나. 하긴 뭐 맞아요. 저도 술값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하면 나 평생 일 안 해도 된다? 진짜?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문 닫는 가게들이 뭐 그래서 거의 뭐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일을 하고 왜냐하면 또 아, 정말? 다 선배스를 맞춰가면 12시, 11시인데 또 다 지친 상태에서 또 밥 먹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자고 다음 날 한 끼 먹고 그러니까 살 많이 빠지셨겠어요? 살이 네, 한 15kg 정도 빠졌어요. 우와. 제가 가기 전까지는 이제 34, 5 정도 이제 바지를 네. 입고 갔는데 네. 30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몸이 그때 지금, 몸이에요? 네, 지금은 가기 전 몸이고요. 이미 이제 돌아왔고요. 너무 날씬한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여기서 16kg가 여기서 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식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아, 그렇지. 근데 한식이 그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립진 않았어요. 아 진짜? 의외로 저는 입맛에 좀 맞고 솔직히 또 아니, 맨 처음엔 되게 김치 같은 네. 건 좀 생각날 것 같은데 생각은 나는데 굳이 막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이런 대체될 만한 고추 이런 매운맛이 있어요. 다르잖아 근데 그거는 근데 전 조금 이해는 돼요. 근데 진짜 부산 사람인데 네. 젓갈 뭐 돼지국밥 아, 밀면 이런 거 생각 안 났어요? 안 나더라고요. 자 네. 네. 그리고 한번 그래서 제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뭐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아 맞아 책에 네, 라면 친구가 에피소드. 뭐 라면 보내줄 거라 가지고 뭐 보내줘 이랬는데 라면이 와서 오랜만에 먹어볼 거 해서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맵고 근데 혀가 되게 예민하신 네. 것 같긴 해요. 그 혀가 예민한 건 예전에도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아니 전혀 안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가면서 이제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러네. 그렇게 이렇게 그런 혀가 자극적인 안 보니까 얘도 네. 민감해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서 막 음식 먹고 안 매운데 막 핫핫 이러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책에서 그렇게 쓰셨잖아요. 사실은 네. 어떤 사람에게 얘기는 네. 고통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통이죠. 너무 그런. 이렇게 장면을 보고 뭐 좋아한다거나 일부러 이렇게 막 네. 만들기도 하잖아요. TV 방송 이런 데서 근데 그렇죠. 그 사실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일인 거죠. 폭력적인 거지. 네. 그 그렇죠. 한번 고추장이 또 와가지고 라면을 마치 고추장을 이제 먹어보라고 알바니아 친구한테 줬더니 자기가 네. 옛날에 먹어봐서 네. 그 매운 거 먹으면 화장실 가잖아요. 네. 배 아프고 막. 네네. 걔네 옛날에 그렇게 먹고 몇 번 간 적이 있다고 안 먹더라고요. 저 시천말로 네. 우리말로 이제 피똥을 싼다고 네. 하죠 진짜. 블러드. 네. 진짜. 아니 근데 그건 좀 아 다르구나. 그냥 박찬일 주방장님은 옛날에 유학할 시절에 한식이 너무 그리웠는데 뭐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저 한국에서 한식을 보내준 거죠. 그 부여잡고 통곡을 했대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 막 맛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저는 그래가지고 라면의 그 에피소드를 썼거든요. 페이스북에 이제 아 라면 이렇더라 막 이렇게 썼는데. 재수없다 이랬겠다. 그, 아, 라면 보내준 친구가 뭐가 되냐고. 아, 뭐라고? 라면 보내준 친구가 뭐가 되냐고. 기껏 생각해서 보내줬더니. 막. 근데 라면이 세긴 세지. 왜냐면 저도 전 엄청 라면 많이 먹지만 네. 며칠 안 먹고 이렇게 먹으면 그 조미료 MSG가 온몸 짜르르하게 퍼지는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네. 그냥 라면이 세긴 엄청 세지.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전까지는 분간을 못했어요. MSG만 뭐 많이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가 다른 거지라고 했는데 그때 좀 알 수 있었죠. 아 이게 학습으로 통해서도 이렇게 얻어지는 거구나. 어쨌든 그 시칠리아에서 살면서 뭐 레스토랑에서도 좋고 아니면 밖에서도 좋고 다른 지역도 좋고 본인이 꼽는 베스트 음식은 뭐예요? 제일 맛있었던 거. 이탈리아에서는 아니었고요. 네. 네. 다른 나라? 네, 이탈리아에서는 아니었고. 아니 이탈리아 음식 잘 만든다 했잖아요 본인하고. 아니 이게 안 맞더라고요. 사실 뭐야 네. 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슴슴한 게 처음에 그러니까 안 맞아서 입맛이 안 맞았던 거지. 이탈리아 음식도 뭐 매력적인 음식인데 네네. 뭐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요? 네. 뭐 스페인에 가서 저는 그때 똘레드에서 먹었었어요. 네. 스페인에 가니까 스페인으로 유학 올 거라는 그런 후회가 조금 들 정도로. 네. 아 정말 스페인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스페인 요리가 정말 아 훌륭하지 정말 좋아요. 저 스페인 어디 갔다 온 거지? 난 왜 이렇게 스페인 음식이 저는 그렇게 막 맛있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아니 그게 그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저는 그랬어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 책 내용과 여행 이야기 듣기 전에 네. 그 보면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얼마 정도 기간? 3개월 정도. 3개월. 네. 그리고 나서 한국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업장에서는 네, 네. 조금 일을 하다가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럼 그때 생각은 한국 네. 업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는 레스토랑에서 근무 그러니까 나는 셰프가 되겠다 네.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은 유학 갔다 온 요리사들이 느끼는 건데 네. 유학을 갔다 와서는 정말 좋은 식재료 와 뭐 네. 이런 걸 하다가 한국에 오면 정말 그걸 못 하거든요. 왜냐면 식재료도 다르고 왜냐면 제가 그렇지. 한번 팝업 레스토랑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책도 나온 김에 이제 시칠리아 제가 그때 했던 요리들을 한번 진짜? 재현을 하려고 네네. 그때 저희랑 밥 먹었던 그 레스토랑에서 하신 거 네. 아 그 소세지 에큘리에서 에큘리 네. 연남동에 네. 있는 네. 거기서 조금 일을 했었는데 네. 이제 같은 정말 같은 레시피에 같은 식재료 뭐 물론 똑같진 않지만 네네. 그런데 맛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 하나 자체도 맛이 다르고 양파를 이용한 뭐 소스나 이런 게 달라지니까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군요. 그렇죠. 이 현지 맛을 똑같이 낸다는 네, 거. 재현한다는 거는 그 재료를 수입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치, 그 와중에 또 변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퀄리티도 문제가 있지만 네네네. 이미 그 기본적으로 쓰는 재료들 맛 자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하... 그리고 이걸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맛있을 수 있지만 네. 먹는 사람들은 어 이게 뭐야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짧게나마 왜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생각으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아~ 사실 뭐 제 가게를 내고 싶다는 거는 좀 소망이 네. 있는데. 네네. 사실 조금 와서 많이 그런 한계도 많이 보고 왜냐면 주변에서 이제 음식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고. 뭐 박찬 셰프님처럼 돌아와가지고 뭐 일을 하다가 네네. 뭐 어디 업장에 셰프로 일을 하는 네네. 그런 코스도 있지만.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요리도 요리지만 네. 뭐 제가 가졌던 그런 어떻게 보면 기자적인 시각에서 음식을 네. 조금 설명을 하고 이걸 좀 콘텐츠로 푸는데 저 좀 재미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음식만 너무 해버리면 이런 거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업장에서 일하는 거 그만두고 바로 네. 책을 쓰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와서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씩 틈틈이 썼어요? 썼는데 사실 그 책 내용들은 제가 브런치라는 곳에서 연재를 좀 했었어요. 아하. 그 연재한 거를 이제 모아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를 하고 수정 보완하고 네, 수정 보완해서 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난해 2017년 네. 몇 월이었죠? 9월이죠. 9월에 네. 책이 나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여행 전문서점 사이에가 제작을 하고 영식을 한 권도 못 낸 부끄러운 여행자가 노중훈이 진행을 하는 국내 유일의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세 번째 시간 들어서 마무리를 하고요.